봄태양과 함께하는 여행 가시죠. 안녕하세요, 봄태양입니다. 오늘은 또 코베아네요. 저희 코베아 캠핑 워시입니다. 이게 뭐냐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. 이게 뭐냐면 캠핑용 퐁퐁 수세미라고 얘기하면 맞을 것 같아요. 주방 티슈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얼마 할까요? 요거 10매거든요. 10매에 4,000원 정도, 최저가 3,600원 그 정도 합니다. 이 옆에는 얘도 똑같은 거고요. 얘는 7매가 들어 있습니다. 아, 아까 전에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한 장씩 이렇게 뽑아서 캠핑 갈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. 한 번 설거지할 때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하나 갖다 하루 정도 쓸 수 있는 양이 됩니다. 한 번에 모아서 설거지하면 될 것 같고요. 하루 사용할 수 있는 수세미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결하게 지금 사용할 수 있겠고요. 매일 설거지는 하지만 같은 수세미로 오랫동안 설거지를 하잖아요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하나씩 쓰고 버리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좀 청결하고 뭐 세균 번식도 안 하고 뭐 그렇게 되겠죠. 기름때가 잘 벗겨집니다. 삼겹살, 생선구이, 뭐 비린내 나는 뭐 그릇들 그런 것들을 자연봉이 하나로 돼 있어서 고기 기름 요리할 때 캠핑 워시로 닦아주면 깨끗하게 닦입니다. 여기 한 장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뚜껑을 열면 한 장만 꺼내보겠습니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티슈같이 생겼죠? 지금 또 손 좀 닦고 와야 되겠네요. 이게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. 두 겹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죠? 칼날처럼 하나 지그재그. 그래서 요 사이로 이렇게 비비다 보면 마찰이 생겨서 이게 거품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. 그리고 여기 안에 다시 한번 집어넣을게요. 하고 손도 잠깐 좀 닦고 올게요. 손 좀 닦고 왔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작은 용기에 담아갈 수 있잖아요. 이렇게 해서 요 열매 들어가 있는 거 자기가 하루 수세미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한 장씩 지퍼백에 하나 넣고 퐁퐁 고개다 좀 짜서 이렇게 담아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한 장씩 뽑아 쓰는 건데요. 이렇게 한 장씩 뽑아서 쓰는 건데요.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7매 정도 들어있습니다. 백패킹이나 솔로 캠핑 그다음 야영장에서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. 저도 이번 제주도 갔을 때 설거지를 하고 그랬습니다. 그 영상도 아마 제주도 편에서 잠깐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이거 하나 소개시켜드렸고요. 모르시는 분들 많으니까 제가 일부러 소개시켜드렸고요. 캠핑 박스에다 맨날 넣어놓고 필요할 때 한 장씩 뽑아서 쓰는 수세미였습니다. 자,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요. 다음 편에는 또 더 재밌는 리뷰와 남들이 잘 모르는 것들 소소한 리뷰도 자주 이렇게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